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 필기구 필통에 들어있는 것들을 잠시 보여드릴게요. 그림 그리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선인데요.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저런 도구들을 일단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목탄도 있고 뭐 드로잉 펜도 있고 뭐 색연필, 뭐 지우개는 필수고 그다음에 연필 그다음에 볼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. 근데 오늘 갑자기 친구가 유튜브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일단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은 저 지저분하다고 빨리 치우라고.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 필통에 뭐가 있는지 하나 두 개만 다 끝내라고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유저야. 내가 유결정 되자.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. 그냥 볼펜 한두 개로만 하고 싶어. 근데 없다고. 우리는 그림 그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인데요. 볼펜으로 그리기 영어로는 라인이라고도 하죠. 예, 일단 저는 그 뭐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가장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연필, 뭐 그런 것들이 있죠. 흔히 뭐 연필은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, 뭐 화방 가시면 4B, 2B, 뭐 6B 이런 데 연필도 하라는 거 있고요. 뭘? 자, 보통 선은 그냥 선을 그려. 그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지금 제 친구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일단 저런 선들을 표현을 합니다. 그림 종이 한 장 주고 선을 그려보세요 하면 일단 저 정도에서 다 끝나세요. 보통 분들은 오늘은 뭐 그림 본격적인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뭐 선이 요런 느낌의 선들이 있다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, 너처럼 이렇게 처음 그런 사람은 이게 선이 인 거야. 근데 선이 그림 그릴 때 많이 생각하면 자, 가장 기본적인 느낌은 것처럼. 뭐 저런 약한 느낌의 저런 희미한 안 보이는 선들도 있고요.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 저 힘을 빼고 약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저런 느낌이 나오죠. 이렇게 진한 느낌도 있고 동글동글 뭐 이런 느낌의 선도 있고 보통 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입시 학원이나 뭐 처음에 그림 배우러 화실 등록하시면 보통 뭐 저런 선 연습을 뭐 일주일 정도 하나?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. 근데 보통 취미로 그림 배우시는 분들은 저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도중에 먼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수업 많이 해보면 보통 아 저런 수업이 너무 재미없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막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생각보다 선들은 뭐 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. 선이 뭐 저런 속도감 있는 선, 날카로운 느낌의 선들 뭐 이런 소스들은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
재료가 되는 겁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제 풀기구 보여드렸고 대충 큰 느낌의 이런 선들을 보여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선 쓰는 법이나 선의 느낌 같은 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재밌어, 재미없어.